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산시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품질 향상 및 발급 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PVC카드 자동 발급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은 종이 코팅 형태로 위변조가 가능하고 쉽게 훼손되어 재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들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산시는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종사 면허증을 주민등록증과 같은 PVC 재질로 발급해 내구성을 높이고 홀로그램을 내장해 위변조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조종사 적성검사가 부활, 면허증 발급 민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고 민원 대기 시간을 줄여 민원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건설기계 면허증 카드 발급기 도입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